증상은 중둔근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걸을 때나 뭐 이렇게 일어서서 움직일 때 어떤 이제 중둔근의 활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이 걷고 나면 종아리가 잘 붙는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둔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제가 영상을 찍었고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중둔근 운동을 많이 하는데 뭐 클램쉘이라든지 누워서 하는 운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일어서서 걸을 때는 뭐 중둔근의 느낌이 잘 안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중둔근 뿐만 아니라 어떤 하체 근육에 대한 운동도 사실상 누워서 하는 운동보다는 일어서서 하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어서서 하체 근육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근육이 제대로 쓰이는 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줄수록 그 근육의 기능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운동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 중둔근의 기능적인 부분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운동하기 전에 중둔근의 메인 기능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벌리는 외전 동작 그리고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시키는 동작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동작을 기억하시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방금 그 두 가지 동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전, 옆으로 다리를 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외회전, 이렇게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 그 동작을 하려면은 이제 발의 바깥쪽과 발가락 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말고 나머지 발가락 쪽에 좀 체중이 실려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그런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약간의 자극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때 호흡을 하면서 코어를 끌어당겨주는 것까지 같이 하시면은 금상첨화. 자, 요게 1단계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발가락들을 지면에 요렇게 짚어주면서 우리 다섯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요런 순으로 요렇게 약간 지면을 끌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되겠죠. 행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때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골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이쪽으로 무너지는 게 안 되려면 왼쪽 다리도 약간의 지탱하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로는 오른쪽으로 밀려고 하는 힘을 주시면은 사실상 내가 셀프로 저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네 번, 한쪽,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번에는 반대. 자, 오른발은 계속 지탱하는 힘을 줘야 됩니다. 자, 요 중둔근 부분에서 뻐근한 느낌이 드시면 성공! 그럼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걷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옆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 앞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 방향 자체가 이렇게 대각선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똑같은 동작이 요 외전과 외회전입니다. 그죠? 근데 다리가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외전과 외회전을 시키면은 내 몸이 이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 다리도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밀어주면은 오른쪽에 조금 더 많은 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는 이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지탱해주는 힘, 그러니까 내 몸을 오른쪽으로 미는 힘을 왼쪽 다리를 이용해서 줬다면 지금은 뒤쪽 대각선 쪽으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서 이제 버티는 힘을 안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면을 밀어주는 힘, 내가 저쪽으로 안 가야지 하는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사실상 저쪽으로 가지만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을 왼쪽에서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네 번씩. 코 당겨주시고. 자, 오른쪽 둥근. 자, 반대로 어깨 넓이 정도에서 한 발 정도 앞뒤로 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왼발 발가락들 지면에 누르면서 배꼽 당기고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운동의 컨셉은 반대편에서 주는 저항에 대응해서 이 중둔근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반대편에서 오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강하게 근육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저항만 주더라도 사실상 걷기에서 사용되는 중둔근의 수축보다 더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중둔근의 기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와요.